어파프로 위즈덤 하고 있었나? 아닌데? 아, 어파프로 위즈덤을 이건 했고 저걸 못했구나. Need a correctable umbrella to have so. 했고 어파프 오브 위즈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옆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이 어느 날 one day the king of Persia sent 했다 unofficial 뭐를 가진이란 전시사위시였습니다. A strange favor 어떤 괴상한 요구사항을 가진 뭐 여기에 favor가 원래 뭐 단어의 뜻은 호의란 뜻이었지만 여기서는 괴상한 요구사항을 가진 뭐 그 사신을 보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했습니다. 예, 이상한 요청과 함께 뭐 이거 함께라고 했는데 가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함께는 어색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신 페르시아 오피셜 말 I hear you have 그러니까 뭐 악바를 가리킨다 했죠. Akbar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당신 나라 무굴 왕국에는 당신 악바 왕이 뭐 a lot of wise men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I've been 이 형태에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요청받았다라는 거 현재 완료 시제로 요청받았다. I've been asked by my king. 페르시안 킹이죠.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To bring the king of Persia, 페르시아 왕에 데려오라고, 파프로 가지고 오라고, 파프로 위즈덤은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수근수근 하는 거죠? That makes no sense라는 표현. That's ridiculous. 말도 안 돼요라는 거. 이런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 That makes no sense 같은 표현, 쓸모가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서술형 문제라는 게 그런 서술형 문제 말고 간단하게 쓰는 이런 서술형 문제는 이번 시험에 나오기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넣겠냐 in a pot.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저 항아리 속에 wisdom 어떻게 넣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악바가 그럼 믿을 놈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Can you bring him a pot of wisdom? 비바 너는 할 수 있겠냐라고.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오피셜이나 아니면 더 킹 오브 페르시아한테 갖다 줄 수 있겠나 이제. It won't be a problem bringing him 대신 왔다 했습니다. Bringing him a pot of wisdom won't be a problem. 그에게 a pot of wisdom을 갖다 주는 것은 won't be a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몇 주만 좀 기다려줄 수 있겠냐 했고요. 물론이지.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뭐 써라라는 표현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라는 거 통째로 알아보자 라고 얘기했었고요. 얘들 문장으로 만나보면 오케이 달콤한 처벌이 아니고 Puffer of Wisdom 시작 부분이죠. Okay. A pot full of wisdom. 그래서 a pot of가 아니고 a pot full of라고 해야 된다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단위 명사, a glass of water처럼 a pot full of wisdom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이게 wisdom을 어떻게 한 항아리로 넣을 수 있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소제목인데 소제목 자체가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으로 넣을 수 없는 것을 넣어야 되겠다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문장은 어느 날이란 말로 시작하죠.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보냈다. 특이한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관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이란 표현은 one day죠. one day 누가 더 킹이죠. 킹은 킹인데 어디 of Persia가 이 부분을 페르시안 킹이라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페르시안 킹이 뭐 했다? 동사불 차례죠. 보냈으니까 과거 시제니까 sent 했죠. 무엇을 unofficial이죠. unofficial official인데 뭐뭐를 가지고 있는 with a strange favor라는 표현.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 있는 strange favor를 가진 official을 the king of Persia가 보냈다라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특이한 호의를 가진 관리를 보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특이한 호의가 뭔지 이제 지금부터 연극처럼 뭐 페르시안 오피셜이 얘기하는 그런 연극처럼 이렇게 시작되죠. 연극처럼 내가 들었습니다. 니네 나라에 현명한 애들 많다고. 그다음에 내가 요청 받았다 이 표현 나오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너한테, 유한테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너네 나라에. 나는 요청, 요 부분 중요하다 했죠. 내가 요청 받았다를 현재 완료시제 수동태로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왕에 의해서. 행위자죠. 요청한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에게 하나하리의 현명함을 가져오라 는 요청을 받았다 라는 표현. 일단 뭐 페르시안 오피셜이 얘기하죠. 내가 듣는다. I hear. 그 다음에 that 생략 했습니다. that 생략해서 I hear that 생략하고 you have 이러죠. You have a lot of a number of도 쓸 수 있다 했습니다. a number of wise man 하면 안 된다 했죠. 반드시 men 해야 된다 했습니다. 복수형 a lot of니까 뒤에는 many 뒤에 many 뒤에 복수명사 오듯이 a lot of wise men 어디에 in your country죠. 니네 나라에. I hear that 겁 만드는 that 이런 거 완벽한 문장을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that 생략됐다는 얘기 했고요. 뭐 이런 거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a lot of a number of로 바꿔 쓸 수 있다. 많은 이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청받았다는 표현 어떻게 되어 있다? I've been asked죠. I've been asked. 내가 요청받았다. I've been asked. 오케이. 누구에 의해서? 나의 왕에 의해서 이러죠. 나의 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 가지고 오라는 거죠. 가지고 오라는 거.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거? 그에게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무엇을 한 항아리에 현명함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I've been asked to bring 힘이죠. To, by my king charm. 나의 왕에 의해서 뭐 하라고? To bring 힘이죠. 그에게 가지고 오라고. 무엇을? Apart of wisdom을. 그에게 Apart of wisdom을 bring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뭐 요 부분 형태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완 나는 have plus pp를 만족시키니까 현재 완료고 be plus asked 세 번째 녀석이죠. 과거 문사죠. be plus pp도 만족하니까 현재 완료이며 been asked가 수동태다. 행위자 전치사 by 쓰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하라는 것을 요청받았다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그 다음에 왕을 가리킨다는 거 뭐 문제 낼 것도 수수수백백합니다. 여기에 I've been asked by my king to bring him a popular wisdom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뭐랑 요 요청 받았다 요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strange favor를 설명하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해석하면 되겠죠. strange favor가 뭐냐? 그 페르시아 관리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뭐 한 항아리에 현명함을 똑똑함을 담아오라는 요청을 받은 게 strange favor라는 거 이런 거 파악해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쵸. 무굴 강국에 저 그 관리들이 이제 수근수근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막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혀 말이 안 된다 라는 표현 뭐였다? Official 5의 얘기를 That makes no sense라 했죠. That makes no sense.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넣을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넣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넣을 수 있겠냐. 그쵸. How can we put이죠. How can we put 무엇을 wisdom을 어디 속에다가 into a pot in a p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항아리 속에 어떻게 넣을 수 있겠어. 넣을 방법을 모르겠다. 방법을 묻고 있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that makes no sense는 야 말도 안 돼 이거 말 쓰이는 표현이니까 통째로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How can we put wisdom into a pot. 자 이랬더니 이제 악바가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너는 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빠가. 오케이. 그래서 can you bring him 이겠죠. can you bring him 너는 갖다 줄 수 있겠냐. can you bring him 무엇을 a pot full of wisdom verbal 이러겠죠. can you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verbal. 오케이. 그랬더니 벌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 문제 안 돼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It won't be a problem 이래줘. It won't be a problem. 그거 전혀 문제 안 될 거예요. It won't be a problem. 그 다음에 이제 요청하기죠. 해줄 수 있겠니? 기다려줄 수 있겠니? 몇 주만. 오케이. 여기에 몇 주라는 거 할 때 몇 주라는 표현 할 때 뭘 쓰니까? A few를 쓰니까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It won't be a problem 이죠. It won't be a problem. 문제가 안 될 거예요. It은 뭐 대신 왔다?
bringing him a puff of wisdom이었죠. 그에게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가져다 주는 것 대신 왔다 했습니다. 그것은 to bring him a puff of wisdom won't be a problem. 그 다음에 뭐 can you wait 하죠. can you wait 요청하는 거. 요, 공손하게 요청했네요. could you wait 할 수도 있죠. could you wait for a few minutes, a few weeks, a few 뒤에 복수명사 온다는 거.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몇 주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보내세요. 좀 시간을 보내다 할 때 동사 뭐 썼습니까? T로 시작하는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라는 할 때 T로 시작하는 takes죠. 페르시안 오피셜 얘기하기를 of course take 하세요. 그 다음에 네가 필요한 만큼의 시간 as를 쓰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죠.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죠.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네가 필요한 만큼의 시간 as much time as you need. as much time as you need. as much money as you need.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한테 take as much money as you need 이러면 되게 좋아할 거라 그랬죠. 필요한 만큼 돈 가져가. take as much money as you need.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져라.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as 사이에 여기에는 무슨 급? more라든지 비교급 more라든지 most 같은 이런 비교급 최상급 아니고 원급 와야 되겠죠. 원급 만큼의 시간. 오케이, 이렇게 한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맞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뭐냐.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어 part of죠. 필기하기 필요한 부분 필기하세요. 어 part of wisdom이겠죠. 명사 올 자리에 명사 와야 된다는 거. 여기 형용사 올 자리 나이죠. a part of wisdom 소제목 뭐 익히라는 의미에서 해놨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날 the king of Persia가 sent 했죠. 뭘 sent 했습니까? an 관리를 보냈죠. an official을 뭐 잘 적어드려야 되나요? official은 official인데 이상한 요구사항을 가진이니까 with a strange favor였죠. with a strange favor. 괴상한 요구사항을 가진 이상한 요구와 함께 with a strange favor. 뭐 그러니까 뭐뭐를 가진 이란 뜻으로 with을 써야 된다는 거 전치사 정확하게 고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favor가 명사니까 명사 꾸며주는 건 이러한 부사 형태가 아니고 형용사 형태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lavor는 이거는 맛이란 뜻이죠. 맛이 아니고 호의가 와야죠. 호의. flavor가 아니고 favor 골라야 되고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뭐 똑같은 뜻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flavor는 맛이죠. 뭐 cotton candy flavor 솜사탕 맛 뭐 이런 거죠. 첫 번째 문장 그런 거였고요. 자, 페르시아 관리가 I hear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생략할 수 있죠. 목적어니까 I hear that you have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I hear that you have 무엇을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a lot of wise men 또는 a number of wise men도 된다 했죠. many도 된다 했고요. many wise men, a lot of wise men, a number of wise men. the number of는 뭐뭐의 개수기 때문에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a lot of, a number of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면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 와야 되겠죠. 니네 나라에 in your country 됐습니까? 니네 나라에 현명한 사람 많다는 얘기 들었어. 뭐 하나 빠뜨렸네? 잠깐만요. 오케이, 좀 있다가 일단은 얘기 들었어. I hear that you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그 다음에 내가 요청 받았다란 표현이죠. I've have plus PP고 be 동사 plus PP. I've been asked. 내가 요청 받았다. I've been asked. 내가 요청했다가 아니고요. 요청 받았다. 그 다음에 행위자도 요청한 사람이니까 행위자 앞에 전치사는 by죠. 나의 왕에 의해서 나의 왕으로부터 by my king I've been asked by my king 왕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가지고 오라는 것
to bring이죠. To bring him. To bring him. Him이 어디 갔냐? To bring, 아, 여기 있네요. 아, 일부러 이거 바꿔놨구나. 내가 책이랑 좀 바꾸게. 자, 이거 왜 바꿔놨냐, 순서를. 자, bring A, B 하면 몇 형식입니까? 사형식이죠. A에게 B를 가지고 가다라 뜻이죠. 그쵸? 근데 사형식은 전치사 써서 3형식 바꾸면 뭐였습니까? bring, be, 뭔 A였어요? bring은 뭐 쓴다? to 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ask는 of 쓰고, make나 by는 for 쓰고, 그거 물어봤죠. 그래서 이걸 직접 목적을 먼저 해놨네요. I'm by marking to bring a pot of wisdom to him. 됐습니까? 그에게 한항아리에 wisdom 갖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야, 현명함 한항아리 가지고 와라. 라고. 페르시아 왕, 이거 완전히 똘갱이죠. 뭐 이런 요청을 합니까? 못하면 널 죽일 테다.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한항아리에 현명함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밑줄 친 you가 어딨냐면 I hear you have 할 때 you는 악바죠. 그 다음에 in your country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왔네요. in your country 할 때 your country는 뭐? your country는 무굴이었죠. 무굴. 무굴 제국에 현명한 사람 많다라는 얘기 들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힘은 뭡니까? the king of Persia였죠. 페르시아 왕에게 말이죠. To him, to the king of Persia에게 a pot of wisdom을 bring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ve been asked by my king to bring a pot of wisdom to the king of Persia. 오케이. 그래서 무굴 왕국에 많다는 얘기 듣고 그럼 좀 거기 전화해서 해라. 전혀 말이 안 됩니다. That makes no sense였죠. That makes no sense. 전혀 말이 안 돼요. That makes no sense. 그 다음에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How can we push죠? 무엇을 명사화해야 될 자리죠? Wisdom을 어디에다가 in a pot 항아리 속에 How can he put wisdom? 여기는 뭐 현명함이라는 명사가 올 자리죠. 그 다음에 항아리 속에니까 이런 거 못 오겠죠. In a pot. 항아리 속에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 현명함을. 그래서 that makes no sense와 같은 표현 that's ridiculous. 그 다음에 that's absurd. 그 다음에 that's embarrassing 같은 것들이 가능하죠.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that's absurd, that's ridiculous, that's embarrassing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황당해요. 말이 안 돼요. That's absurd, that's ridiculous, that's embarrassing. 자, that's sensible이나 that's reasonable은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거 참 말이 된다. 어? 고개가 끄덕이진다. That's sensible, that's reasonable. 얘들은 반의어입니다. 반의어. 그래서 sensible, 뭐 말이 되는 또는 reasonable. 뭐 논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들하고 지금 absurd, ridiculous, embarrassing 하고 반대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어, 그 말 되네. That's sensible. That's reasonable. 그 말도 안 돼. 황당해. 어떻게 하라고. That makes no sense. That's absurd. That's ridiculous. That's embarrass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악바가 이제 뭐 너 같으면 할 수 있겠냐 라는 표현. Could you bring him? 아, can, 미안합니다. Could you bring him? 아, can, 본문에 can you죠? Can you bring him a pot of wisdom, Bilba? 이러죠. 능력 묶이니까 can you 밖에 안 됩니다. Can you bring him a pot of wisdom, Bilba? 할 수 있겠니? 뭐, 본문에 can you였나? 맞죠. 능력이니까 can you 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좀 뭐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는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뭐 could 뭐 Would you help me? 이런 게 되죠. 근데 이거는 능력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능력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Can you bring 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건 선택할 수가 없네요.
능력 묻고 있죠. 해주세요.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가 되지만 이거는 너 할 수 있겠냐? Are you able to bring him? 그래서 그에게 한 항아리에 wisdom을 줄 수 있겠냐? 라는 뜻이고 이 힘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The king of Persia 대시 왔죠. 너는 페르시아 왕에게 a pot of wisdom을 bring 갖다 줄 수 있겠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it won't be a problem.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it won't be a problem.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요청하기입니다. 이번에는 능력 묻는 게 아니고 해줄 수 있겠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4종 세트죠. 그래서 너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니까 Can you wait? Will you wait? Could you wait? 가 가능하죠. 이번엔 Could you? 뭐 Would you? 도 가능하고 Would you wait? 그러니까 너는 앞 문장에서 너는 갖다 줄 수 있겠냐 라는 표현할 때 능력이기 때문에 can you bring him 밖에 안 되고요. 지금은 뭐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can you wait, will you wait, could you wait, would you wait 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몇 주 동안이니까 a few 뒤에 복수명사죠. a few weeks 몇 주만 기다려 줄 수 있나요? 뭐 weeks 복수형이니까 a little는 안 되겠죠. Can you please wait a few weeks? 몇 주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is은 뭐 대신 왔으니까 그에게 우리말로 써보면 그에게 뭐 하는 것 a pot of wisdom을 한 항아리의 현명 wisdom을 bring 하는 것 가져다 주는 것 대신 왔죠. 그에게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The King of Persia에게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가져다 주는 것 대신 왔죠. 그러니까 problem 뒤에 뭘 쓸 수 있다? 지금은 뭐 대신 온 거고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It won't be a problem to bring him a potful of wisdom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It won't be a problem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그러면 이제 가주어, 원주어, 진주어 구문이 완성되는 거죠. 그에게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하는 것은 won't be a problem. 전혀 문제될 게 없어. It won't be a problem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그에게 a pot of wisdom 갖다 주는 건 won't be a problem. 뭐 It's a piece of cake 이런 표현도 여러분 배워본 적 있습니다. It's a piece of cake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식은 죽 먹기지. It's a piece of cake. It won't be a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라고 빌발이 페르시아의 사신에게 요청했으니까 이제 그 요청에 대한 뭐 당연하지, of course, certainly, why not 같은 것들이 같은 느낌이죠. 왜 안 되겠어? 당연히 되지. 다 물론이지. 기다릴 수 있지. Certainly I can wait. Of course I can wait. Why not? I can wait. 왜 안 되겠어? 기다릴 수 있어. 그다음 네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져라.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죠.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그래서 you는 빌발 네가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렴. Take as much time as 빌발 need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 오케이. 그래서 기다려달라고 한 몇 주 후에가 시작되고 있네요. 몇 주 후에 A few weeks later 몇 주 후에 누가 뭐 했다? 빌발이 came back 했죠? 되돌아왔죠? returned 이 말이죠. 빌발 returned. 빌발 came back. 그 다음에 with은 with의 여러가지 뜻인데 이번엔 뭐뭇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뭐뭇을 가지고 또는 뭐뭇와 함께 뭐 이런 뜻으로 쓰였죠. 위시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가지고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인데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고 두 개의 팟은 팟인데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나오네요. 두 개의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어떤 목이 어땠던 정말로 좁았던 이런 얘기죠.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됐습니까? 목이 정말 좁았던 두 개의 항아리를 with 가지고서 came back 했다. 됐습니까? 목이 좁은 항아리 두 개를 가지고서 되돌아왔다. Okay. He offered. Birbal offered.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gave 이런 뜻입니다. gave 내용상. Birbal이 주었다. One pot이죠. One pot. A pot. One 대신에 a pot도 되겠죠. 몇 개 갖고 왔습니까? 두 개 가져왔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Birbal이 offered a pot to the Persian official. 페르시아 관리에게 a pot을 하나의 항아리를 뭐 했다? 주었다. 이거 가져가시죠 했단 말이죠. Birbal offered one to the Persian official. 됐습니까? 오케이. 뭐 눈여겨볼 거 뭐 좀 이따가 볼 거 뭐 이런 거 a few 뒤에 복수명사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이 윗이 자꾸 눈에 띄네요. 뭐 이거 이 자리에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라든지 뭐 요런 요 부분 뭐 당연히 설명하겠죠. 됐습니까? 목이 정말 좁았던 두 문장으로 분리해봐라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얘가 선행사라고 하죠. 얘가 선행사인데 얘가 뒷문 요게 선생님이 요렇게 표시한 걸 관계사절이라고 한다 했는데 얘가 들어갈 때 they가 될 수도 있고 there가 될 수도 있고 them이 될 수도 있는데 뭐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긴 뭐가 있다 이런 얘기 할 거죠. 그래서 뭐 Birbal offered one gave one to the Persian official 뭐 이런 부분 얘기할 거고요. 자 이제 영국처럼 이제 서로 또 이제 뭐 티키타카 서로 말을 주고 받습니다. 미르마르 말이 you can take this part of wisdom 가져가도 된다고 한 거죠. 여기에 캔은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뭐 요청입니까? 그런 거 얘기하겠죠. 그렇죠. 가져가도 된다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허락하고 있죠. 허락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캔은 허락하는 거니까 뭐뭐 해도 된다니까 요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이런 거. 뭐 너의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뭐 이 항아리 이 현명함의 항아리 가져가도 돼. Please ask him. 요 제크에게 뭐해라? 자, ask가 꼭 물어보다만 있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ask a 지금 여기에 설명한 거 ask 목적어 to do ask a to do죠. ask a to do ask a to do는 a에게 어떤 행동 해달라고 뭐하다? 요청하다라고 그랬죠. 물어보다가 아니고 ask a to do라는 구조. 지금 여기에 ask him to return이 ask a to do인데 a에게 어떤 행동 해달라고 요청하다. 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A 보고 뭐 해달라 요청하다. Ask A to do. 그래서 그에게 요청하라란 말이죠. Return the pot. 뭐 해달라고? 그 pot을 좀 돌려달라고. 우리한테.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the pot. 됐습니까? 그 왕이 항아리 밖으로 뭐를 꺼낸 다음에 현명함을 꺼낸 다음에 항아리 좀 돌려주세요. 라고 왕에게 좀 얘기 좀 전해달라고 요청하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자, 아까 전에 이거 사용해서 뭐가 사용됐냐면 아까 전에 나는 요청 받았다라는 표현 봤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요청하다죠. 이번에 요청하다. 그에게 항아리 좀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우리한테 after he takes the wisdom of it. 그가 항아리 밖으로 현명함을 꺼낸 다음에는 좀 돌려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 이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뭐 can도 종류가 많잖아요. I can swim 할 때 can 하고 you can go home 할 때 can은 다르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can이고 뭐로 바꿀 수 있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뭐 take A to B 하겠죠. take A to B take A to B 하면 A를 B에게 가지고 가다란 뜻이겠죠. bring A to B 해도 되겠네요.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you can bring this part of wisdom to your king.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뭐 쓰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A에게 B를 가져가다니까 당연히 뭐 B에게 할 땐 to 써야 되겠죠. 이 자리에 please ask A to do.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return의 형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o return 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A에게 뭐뭐 하는 거 요청하다 할 때 ask A to do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이 가리키는 건 누구냐? 그에게 요청해라. return 돌려달라고. 그럼 to us. us가 가리키는 건 뭐 알겠죠. 그 다음에 after he가 가리켜 누구냐?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 그가 그것으로부터 그것 밖으로 그것 바깥으로 현명함을 꺼낸 이후에는 우리에게 to us에게 part을 리턴해 달라고 요청 좀 해달래요. 오케이. 빌바리 계속 얘기하네요. 그렇죠. 빌바리 계속 얘기하네. The part is very precious. 그렇죠. 그래서 그 항아리가 매우 소중합니다. So 앞에 원인이고 So 뒤에 결과죠. Part is very precious 한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Please be careful. 그래서 뭐 해달라? 조심 좀 해달라죠. Not to break it. 뭐 하지 않도록 그것을 깨지 않도록 안 깨게 좀 조심 좀 해주세요. The part is very preciou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깨지 않도록 그것 좀 깨지 않게 조심 좀 해주세요. We only have 우리는 꼴랑 가지고 있다 밖에 없다 two parts of wisdom 두 개의 현명함 밖에 없습니다. 현명함 항아리 두 개밖에 우리도 두 개밖에 없는 거 하나 줬으니까 아예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니까 네가 현명함은 꺼내고 나면 그거 다시 돌려달라 했습니다. The part is very preciou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예, 여기서는 일단 precious 이 어휘가 중요하죠. 뭐 바꿔 쓸 수 같은 말이라든지 반대말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o 자리에는 왜 so가 올 수밖에 없냐라는 거, 뭐 and나 but은 왜 안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만약에 마침표라면 쉼표가 아니고 만약에 마침표라면 so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쉼표가 온점이라면 s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앞에서 얘기한 적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be careful 제발 좀 조심 좀 해줘. 그 다음에 not to break it. 자 이거 to 부정사의 부정형이랍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to do에다 not 넣으면 이렇게 설명했어. to do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 do다. to do에 not 넣으면 to not do도 아니고 not to do에 not to do. 뭐 주의해라? 어순 주의해라. not to break it. 그거 깨지 않도록 조심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에 이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그 다음에 부사적인지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되겠죠. Please be careful. 제발 조심 좀 해줘. Not to break it. 그 다음에 또 뭐 살펴볼 건 뭐 일단 요런 부분이라든지 이수입 가리키는 게 뭐냐. 쉽죠.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투 왔으니까 여기도 복수형 와야 되겠죠. Two part of, two partfuls 뭐 이런 거 아닙니다. Two partfuls of wisdom 아니고 two parts of wisdom 항아리 두 개밖에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the Persian officially looked 했죠. 봤죠. 페르시아 관리가 inside the pot 그 항아리 안쪽을 and he가 생략됐겠죠. And he became speechless. Speechless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이죠. 말할 수 없는 이란 표현으로 모두 D로 시작하는 모두 얘기한 적이 있는데 D로 시작하는 이 단어하고 speechless는 뭐가 다른지 전에 단어 수업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The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and became speechless.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 됐다 그럽니까? 우리말로 뭐 됐다. 뭐 먹은 뭐 됐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말을 못하게 되면 뭐 먹은 뭐 됐다 이런 표현이지. 이게 이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제 뭐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그 다음에 he thanked verbal. 그렇죠. verbal하게 뭐 했고 고마했죠. 그렇죠. 여기다가 고마워한 이유를 덧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 고마워했다라는 거 됐습니까? 뭐 때문에 고마했습니까? 한 항아리에 wisdom을 뭐 해줘서 갖다 줘서 고마워했다 이런 말 덧붙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And left for his country. 이거 뭐 했다? 그의 나라를 향해서 떠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 것은 뭐 여기에 뭐 이 became이 왜 이 형태냐? 왜 become도 아니고 to become도 아니고 becoming도 아니고 왜 became이 될 수밖에 없냐라는 거. 그다음에 speechless 뭐 이런 것도 어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he thanked verbal 뭐 he가 가리키는 사람 누군지 뭐 이런 거 뭐 쉽죠. 그 다음에 and 하고 verbal 사이에 생략된 말 고마워했던 이유를 여기다가 와줘서 고마워요가 뭐였더라? 와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거 여기다 뭐 붙일 수 있잖아. 또 그러니까 그가 verbal에게 고마워했다 와줘서 고맙다는 아니고 뭐 해줘서 고맙다 할 때 전치사 뭘 쓴다 f로 시작하는 뭘 쓰죠 여기다가. 그쵸. 와줘서 고마워 할 때 그쵸 초대해줘서 고마워 할 때 F로 시작하는 뭐 전치사를 붙이죠 여기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left가 right의 반대말 아닌 건 아시죠? leave의 과거예요. leave left left의. 그래서 leave4하고 leave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leave하고 leave4하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 때. 오케이. 그래서 뭐 살펴봤는데 became speechless 했고 he thanked the river and left his country 됐습니까? 갑자기 막 그니까 올 때 어땠겠어? 올 때 이제 어떤 게 깔려있냐면은 뭐 무구라고 페르시아하고 이제 서로 이제 국력이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좀 그 군사적인 국가거든요. 무굴 제국도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 침략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도 뭐 그리스를 침략한다든지 뭐 영화 300 같은 거에서 그 배경이 된 게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침략 전쟁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가 무굴도 이제 침략하려고 뭐야? 아 깜짝이야. 난 눈 다친 줄 알았네. 김설인 건데 안 대한 줄 알았네. 씨.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무구를 이제 침략할까 어쩔까 저 나라의 국력이 어떨까 하고 이제 한번 찔러본 거야. 찔러본 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 뭐 현명한 애들이 많아갖고 똑똑한 애들이 많아갖고 막 전술 같은 게 뛰어나갖고 막 전쟁도 잘한다던데 정말 똑똑한 뭐 책사라 그런 책사 뭐 제갈공 공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그런 뛰어난 책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올 때 도저히 이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한 겁니다. 야 항아리에다가 현명함을 담아가지고 갖고 와라. 어? 시켜봤어. 근데 이제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니까 그 페르시아 오피셜이 이 나라 올 때 어떻겠어? 에이 뭐 내가 뭐 할 건데 뭐 해달라 할 건데 애들이 하겠어? 못할 이런 거 못할 거야? 애들이 뭐 못할 거야? 당연히 못할 거야 이러면서 뭐 건들건들하는 이런 자세겠죠. 야 뭐 내가 우리 왕이 뭐 항아리에다가 현명함 담아갖고 좀 달라 그랬는데 니네 나라에 똑똑한 애들 많다며 머리 좋은 애들 많다며 해줄 수 있겠어? 못하겠지? 뭐 이런 자세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가 벨바리 뭔가를 보여줬어.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어? became speechless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아유 고맙습니다 한 다음에 지네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냥.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 때 기분은 어떻겠어? 올 때 기분은 무구를 깔보는 기분이었겠죠? 갈 때는 되돌아갈 때는 얘가 한방 먹은 거죠. 뒤통수 한방 세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아, 이 나라의 무구를 이거 함부로 봐서는 안 되겠는데 침략하면 안 되겠는데 지네 나라 왕한테 가서 그렇게 보고했겠죠. 와 저기 정말 똑똑한 애 많습니다. 침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 그림 뭐 만약에 이걸 영국으로 꾸민다면 이제 뭐 사막에 혼자 막 낙타 같은 거 타고 가면서 혼잣말 하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서 혼잣말 하면서 이릅니다. It would be great. 어떨 텐데.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가정법. 어떨 텐데. 가정법은 텐데, 점점점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주절이 먼저 나왔어요, 주절이. 그래서 어떨 텐데, 멋질 텐데 한 거죠. It would be great. 멋질 텐데.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lbar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 Bilbar만큼 똑똑한 애가 있었다면이야, 있다면이야. 언제 있다면이야, 언제 있다면. 현재, 저 생긴 건, 애 생긴 건 과거인데, 현재 있다면 멋질 텐데. 근데 현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현재 없는데, 현재 있다면, 빌발만큼 똑똑한 애가. 이거 as 되게 많이 나옵니다. as much time as you need라든지, as wise as 빌발이든지, 빌발만큼 똑똑한 애가 있다면 좋을 텐데. 됐습니까? 그니까 결국 지네 이게 가정법으로 했으니까 지네 나라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 문장에서는 이제 뭐 살펴볼게. 문법적으로 살펴볼게. 뭐 is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요런 부분은 많이 얘기했습니다. will be 하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would be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is나 are나 was나 이런 거 몽땅 다 안 되고 were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선생님 man은 단수인데 여기 was 와야 되니까 아니라 이게 가정법이라니까 was 올 자리에도 were 해야 된다니까 뭐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as 원급 as 뭐 이런 얘기들 할 겁니다. 그 다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이랑 똑같은 걸 뭐 직설법으로도 표현해봐라 라는 거 직설법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무슨 시제?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실상을 얘기해봐라 라는 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오케이. 뭐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볼까요? 너무 조금 봤나? 어디서 뭐 꽤 많이 봤네요. 여기서부터 왔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내용 파악 먼저 하면, 자, 뭐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 가져라 이랬습니다. 뭐 내가 갖다 줄 수 있는데, 이 원피 어플하고 갖다 줄 수 있는데 대신에 could you please wait a few minutes, a few weeks? 몇 주만 기다려라 했더니 뭐 얼마든지 시간 가져라 했더니 뭐 며칠 뒤에 되돌아왔어. 뭘 가지고 왔습니까? 항아리 몇 개? How many parts? Two parts.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항아리의 특징은? 항아리는 몇 갠데, 두 갠데, 항아리의 특징은? 어떤 항아리? 목이 매우 좁은이죠. 목이 좁은.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이솝우화에 보면, 누구네 집, 항아리 같은 거야? 누구네 집? 두루미네 집 항아리 같은 거죠. 그쵸? 여우네 집 항아리 말고요.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어릴 때 읽었던 거. 뭐, 여우가 지네 집에 초대해가지고. 뭐 어떤 접시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루미가 복수한다고 지네 집에 초대해가지고 뭐 어떤 접시에 내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목이 좁은 항아리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몇 주 뒤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줬다 아니죠. 한 개만 줍니다. 한 개만. 됐습니까? 한 개만 주면서 뭐라 그런다? 이거 가져가도 되는데 그럼 가져가고 그냥 뭐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추가적인 요구사항 뭐 했습니까? 추가적인 요구사항 뭐 해라? 항아리 제발 우리나라에 뭐 해달라? 돌려달라. 언제? 현명함을 꺼낸 다음에는 말이야. 현명함을 꺼내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빌발이 어떤 심어놓은 어떤 장치죠. 현명함 꺼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꺼낼 수가 없겠죠. 뭔 재주로 꺼내겠어요? 그렇죠? 애초에 넣어서 가져오라는 거 요구가 자체가 어때요? ridiculous한 그런 황당한 요구죠. 그러니까 빌발도 거기에 맞받아친 거죠. 어떤 요구로? 황당한 요구로. 꺼낸 다음에 돌려줘 이러면서 넣어서 오라는 게 황당하니까 빌발은 뭘로 받아쳤다? 꺼낸 다음에 돌려줘. 넣기도 없는 넣을 수도 없는데 꺼낸 다음 돌려줘. 그러니까 서로 말 어떻게 뭐이 머리 싸움 하는 게 팍팍 보이죠. 넣은다 넣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꺼낸 다음 돌려줘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발이 덧붙이기를 뭐냐 엄청 소중하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하지 않도록 하고 자 꺼낼 아까 전에 특징이 이 항아리의 특징이 어땠어? 목이 어땠어? 목이 좁았죠. 목이 좁은데 거기서 항아리에서 꺼내고 나서 돌려달라 그랬는데 꺼낼 때 뭐 하진 말라고 한 거야? 목이 좁으니까 절대로 뭐 하진 마라. 깨짐 이게 뒷부분에 여러분들 보면 뭐 이거 진도 다 나가지 않았나요? 지금쯤이면 진도 다 나갔잖아. 그쵸? 항아리 속에 뭐 들어있죠? 호박 들어있죠. 호박. 그쵸? 그러니까 그 호박이 위즈덤을 뭐 하는 거야? 심볼라이즈 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그쵸? 그 안에 호박을 집어넣은 행위가 뭡니까? 현명함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근데 그 호박을 실제로 꺼내려 그러면 목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꺼낼 수밖에 없다? 깨서 꺼낼 수밖에 없는데 뭐 하진 말라고 하고 있어 지금. 깨진 말라고 하고 있잖아. 절대 깨진 말. 깨지 말고 꺼내봐 한 거죠.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이 안에 얘를 넣었어. 됐습니까? 호박을 그 안에 목이 좁은데 그럼 목이 좁은 거니까 호박을 커다란 걸 그거 쑥 그냥 집어넣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머리를 써서 집어넣은 것도 머리를 써서 집어넣었으니까 너도 머리를 써서 깨지 말고 꺼내봐라 라고 한 겁니다. 여기 내용 파악이 중요해요. 됐습니까? 몇 개 가져왔는데 두 개 가져왔는데 특징이 어떻다? 내로한 넥을 갖고 있다고요. 목이 좁아. 그래서 집어넣을 수도 없어 사실은. 됐습니까? 근데 어떤 머리를 써서 집어넣고 그 머리를 써서 꺼내라 깨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들여다봤더니 이제 들여다본 순간 안에 들어있는 뭘 받겠어? 호박을 커다란 호박을 받겠죠. 그런 다음에 became speechless. 뭐 됐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겠어? 아 이 커다란 호박을 이 목 좁은 항아리 속에 어떻게 넣은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고마워했고 뭐 해서 고마워했습니까? 그에게 a part of wisdom을 뭐 해줘서 가지고 와줘서 고맙다 했겠죠. 그 다음에 지네 나라로 떠났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탄하는 거죠. 언제 사실이 아닌 걸 한탄하고 있어? 현재 사실이 아닌 걸 한탄하고 있죠.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men and wise everybody in our country. In our country가 가리키는 건 어디다 무굴이다 어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라는 건 거의 다 설명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with 같은 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뭐뭐를 가지고서 with two parts. 그 다음에 여기에 two parts가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얘가 they로서 들어갑니까? there로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them으로서 들어갑니까? 당연히 Vilma came back with two parts and their next word really narrow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인 two parts가 무슨 격으로 들어간다? 소유격으로 들어가니까 사용해야 될 관계대명사도 뭐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했죠.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re really narrow. 오케이. 그 다음 narrow의 반대말은 뭐예요? 참 narrow의 반대말은 narrow 반대말 뭡니까? wide죠. wide. 그렇죠? wise 말고 wide. 넓은 wide, 좁은 narrow, 깊은 deep, 얕은 shallow, 뭐 이런 어휘들도 알아둬야 되겠죠. 넓은 wide, 좁은 narrow. 그래서 Birbal offered a pot 대신 왔죠. one to the Persian official.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take this pot of wisdom to your king. 너의 왕에게 이 현명함의 항아리를 가져가도 된다라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으니까 이거 허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y죠. you may take. 가져가도 돼. 됐습니까? 능력이 아니죠 이번에는. you may take. 뭐 take a to b 하면 a를 b에게 가져가다 라는 뜻이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bring도 바꿔 쓸 수 있겠죠. you can bring this part of wisdom to your king. 니네 왕에게 가져가도 돼. please ask him. him은 뭐 대신 왔다? the king of persia 대신 왔죠. 제발 페르시아 왕에게 뭐 해달라? 요청 좀 해달라. to return the pot. 뭐 해달라고? 돌려달라고 우리한테. after the king of persia takes the wisdom out of the pot. 자, him 하고 그 다음에 he 하고 it 뭐 대신 왔는지 다 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제발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해달라. 돌려달라고. 그 왕이 뭐 한 다음에 항아리 밖으로, 여기에 알고 봤더니 더 위즈덤이 뒤에 나오지만 더 위즈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더 펌킨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after he takes the pumpkin out of the pot. 됐습니까? 호박을 꺼낸 다음에 돌려달라고 요청 좀 해달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ask A to do라 했습니다. ask A to do,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so I asked him to be quiet. 이게 기본 형태죠. 이런 게 A에게 뭐 끊을게 하면 내가 요청했다, 물어봤다가 아니고 누구에게? 그에게 뭐 해달라고?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면 얘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 자 무슨 어가 주어 되는 게 뭐 어떤 문장에, 이건 능동태죠. 능동태, 능동태 문장에 무슨 어가 주어 되는 게 수동태야? 목적어가 주어 되는 게 수동태죠. 그렇죠? 그럼 얘가 주어 형태가 돼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될 거고, h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요청했습니까? 요청 받았습니까? 요청 받았죠. 무슨 시제야?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럼 그가 요청 받았던 것도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가 요청 받았다. 무엇을? 무엇을? 조용히 해달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이거였죠. 아까 전에 봤던 문장. I've been asked. I have been asked by my king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이거 수동태, 능동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라. 우리에게. After he takes. 아, 참. 그리고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네. 아이고, 왜 빨간색이 나와. 이거 선생님 뭐 많이 얘기하는 그 문법이겠죠. 뭐 takes에다가 내가 이제 뭐 얘기하겠다면 약간 뻔한 거 아닌가요? 그거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항아리 밖으로 현명함을 꺼낸 다음인데, 그거 이거 무슨 시제에 꺼낸 다음에야? 이거 언제 꺼낸 다음에야? 미래에 꺼낸 다음에죠. 이거 앞으로 할 일입니까? 과거에 했던 일입니까? 이거 앞으로 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용상 뭘 해야 되지만, 내용상 take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되지만, will take 돼야 되지만, 뭐의 부사절이니까 이거?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한다. 그러니까 여기 will take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will take 있으면 애들이 틀린 줄 모른다니까 자꾸. 왜냐면 지금 이제 아직 안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꺼낼 거 언제 일이야? 앞으로 일이죠. 그쵸? After he will take the wisdom out of it 해놓고 맞냐 틀렸냐 유혹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지금처럼 무슨 시제가 will을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take의 형태는 뭐밖에 안 된다? 이 자리에 takes밖에 안 된다고요. will take 같은 거 안 된다 했어요.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the po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우리한테 뭐 펌킨 꺼낸 다음에 돌려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팟이 배우 어떻다? 소중하다. 자, precious 소중한이란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어휘 뭐가 있었습니까? 어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일단 조심해야 될 단어로 뭐가 있었습니까? priceless가 있었어. priceless 보통 똑바로 다시 적으면 보통 여러분들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priceless는 무슨 뜻이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priceless. 그 다음에 이외에도 뭐 아이고 소중한 이란 뜻을 이제 많이 알아두셔야 된다 했죠. valuable 이런 것들도 있다 했죠. The pot is very valuable, very priceless, very preciou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했냐? 아니, 이따가 뭐 자세하게 할 때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알아두세요. 소중한 이란 뜻, precious, priceless, valuable, invaluable. so 그러므로 please be careful. 제발 좀 뭐 좀 해주세요. 조심 좀 해주세요. 뭐 하지 않기 위하여죠. 이거 그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달란 얘기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형부 중에 무슨 형용법이고 부사형용법이고 뭐를 나타낸다? 뭡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형이죠.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하여 깨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뭘 쓸 수 있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뭐뭐 하기 위하여 여긴 not이 있기 때문에 뭐뭐 안 하기 위하여지만 어쨌든 뭐뭐 하기 위하여 안 하기 위하여 할 때 뭐 in order not to break it 또는 so as not to break it please be careful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in order not to break it 그것을 깨지 않기 위하여 so as not to break it in order not to break it it은 the pot 대신 왔죠 the pot of wisdom 대신 왔죠 그 항아리 깨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제 뭘 갖다 주고 목이 좁은데 그 안에 호박을 집어넣고 호박 꺼낼 때 절대 깨지 마! 라고 지금 하는 거죠.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the pot. In order not to break the pot. 깨지 않기 위해서 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사적용법으로서 의도를 나타내는 거. 왜 조심해? 깨지 않기 위해서. We only have two pots of wisdom.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여다봤고 and became he 여기에 he가 생략된 거죠 he 그러니까 여기에 he looked 할 때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과거형 와야 되겠죠 이 병렬 구조라 했습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의 생략이 he looked and he became이니까 looked의 시제가 과거니까 became의 시제도 과거가 와야 되겠죠 He looked inside the pot and he became speechless. 그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말 못하는 아이고 말 못하는 이란 단어가 뭐였습니까? dumb이 있다 했죠. dumb, d-u-m-b, dumb. 근데 dumb은 이거는 핸디캡, 이건 장애라 했어. 장애 됐습니까? 이건 말을 하지 못한 장애를 가진 이란 뜻이고, 스피치리스는 장애를 가진 게 아니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he became dumb 하면 안 되겠죠. 둘 다 뜻은 뭐다? 말 못하는 이야. 둘 다 dumb도 말 못하는, speechless도 말 못하는. 근데 dumb은 어떤 장애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란 뜻이고, speechless는 어떤 상황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안 오피셜이 땡트 비르바우, 베르바르에게 고마워했죠. 뭐 때문에? for bringing him a part of wisdom이죠. 뭐 때문에? to bringing him a part of wisdom. 그에게 뭐 한 것 때문에?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가져다 준 것 때문에 빌바르에게 고마워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안 오피셜이 땡트 빌바 했다. thank you for coming 하죠.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빌바르에게 고마워했다. 줘서, 갖다 줘서. he thanked 빌바르 for bringing him a part of wisdom. 됐습니까? 항아리 하나 갖다 줘서, 현명함의 항아리를 갖다 줘서 고마워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d he가 생략했죠. he left for his country. 자, left for에 대해서는 뭘 설명해야 되냐면, 이거 설명해야 돼. 뭐 전에 몇 번 여러분들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he left Seoul, he left for Seoul. 뭐가 다릅니까? he left Seoul은 무슨 뜻이다? 그는 서울을 떠났다 입니다. 이건. 근데 he left for Seoul은 그는 서울로 떠났다 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거죠. he left Seoul은 서울에 있다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he left for Seoul은 서울이 아닌 곳에 있다가 서울을 향하여 출발했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얼마든지 살짝 for를 빼놓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단 말인 거예요. he left his country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he left his country 해보면 그는 그의 나라를 떠났다. 페르시아에 있다가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left를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다. left 무굴 하면 이건 또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nd left 무굴. 됐습니까? 근데 left for니까 그의 나라로 떠났단 거야. 뭔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 페르시안 오피셜이 어디에서 지금 무굴에 와있어. 무굴 제국에 악바 동네에 와있단 말이야. 누구 사는데? 빌발 있는데 왔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left for가 왔으면 어디로 떠났다니까. 이 his country는 뭘 가리키는 거야? 이건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페르시아로 떠났다니까 left for 페르시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 left만 남겨놨다 그러면 left 무굴 해야 되겠죠. 뭘 떠나서 무굴을 떠났단 말이 돼야 되겠죠. left 무굴, left for 페르시아. 됐습니까? 페르시아로 떠났다가 뭐라고? left for 페르시아. 무굴을 떠났다는 left 무굴이라고요. 됐습니까? 이 for 하나 가지고 칠 수 있는 장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he left 무굴. 됐습니까? 무구를 떠났다. He left for Persia. 됐습니까? 페르시아로 떠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would be great. 멋질 텐데 이 말이죠. 멋질 텐데 It would be great.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뭐겠어요? 얘는 비인칭 주어죠. 그냥 비인칭 주어. 비인칭. 멋질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날씨 좋다 할 때 쓰는 그런 it입니다. It is sunny 할 때 쓰는 그런 거. It, 아무 뜻 없는 거. 멋질 텐데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뭐 한다면 남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as wise as Bilbao in our country. 여기 his country하고 in our country 같은 나라죠. in Persia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도 great if there were wise men, a man as wise as Birbal in Persia.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그의 나라로 떠났다. 페르시아로 떠났다. 나라가 두 개 나오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맞냐 틀렸냐라는 거에 대비를 해놓으란 말입니다. 페르시아에는 그럼 이 말은 페르시아에는 이만큼 똑똑한 애가 와이즈한 애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표현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를 직설법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지금 요 문장 가지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로 바꾸면 it's not 뭐 일단 뭐 그대로 하면 it's not great. 자, it won't be great가 직설법 현재로 바꾸니까 it's not great.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빌발만큼 와이즈한 애가 우리나라에 무슨 시제 뭐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 없기 때문에란 말을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가 직설법 현재로 바꾸면 because there isn't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하고 내용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있다면 좋을 텐데 좋지가 않네. 없기 무슨 시제 없기 때문에 현재 없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no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어떻지가 않다 great하지가 않다. 이 문장 보고 이 문장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텐데 좋을 텐데로 바꾸면 되겠죠. 좋을 텐데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rbal in our country. 됐습니까? 직설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 넘나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다음 문장 뭐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 가져라 한 다음 문장은 몇 주 후에 누가 뭐 했다 빌발이 되돌아왔죠. 그렇죠? 뭘 가지고 두 개의 항아리죠. 근데 두 개의 항아리는 두 개의 항아리인데 어떤 목이 매우 작은이죠. 목이 매우 좁은 이거 할 때 이거의 주요 문법 사용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주 후에 A few weeks later죠. A few weeks later 빌발이 되돌아왔다. 빌발 returned 또는 came back이죠. came back 뭐를 가지고 항아리 두 개 가지고서 with two parts죠. with two parts는 parts인데 이 부분 이거가 주요 문법이라 했죠. 오케이. 목이 정말 작았었던 할 때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 자 part이 두 개면 목도 몇 개 복수죠. 됐습니까? 그래서 neck이 아니고 next죠. 항아리가 두 개니까 목도 복수형 써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앞만 길어봤자 되니까 were really 좁은 wide의 반대말 narrow 됐습니까?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목이 매우 좁았었던 이 부분 중요하다 했습니다.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명사 나온다 했습니다. 목이 매우 좁았었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주었다. 자 주었다를 이제 단순한 give 말고 여기도 뭐 썼습니까? he가 뭐 했다 he가 offered 했대죠. 무엇을 a part 대신 뭐 썼어요? a part 대신에 one 썼죠. he offered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니까 전치사 to 쓰겠죠. to the Persian official 됐습니까? he offered Birbal offered a part Birbal offered a part to the Persian offici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은 뭐겠어요? 들여다봤죠? 들여다보고 꿀먹은 벙어리 됐다 됐습니까? 꿀먹은 벙어리 되고 이제 조용히 아 고맙소 하면서 뭐한 거예요? 그의 나라로 떠났다 라는 표현이죠. 그의 나라를 향해 떠났다 라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가면서 이제 한탄하는 거 이어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참마 그건 너무 많이 건너뛰네 미안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빌발이 가져가도 됩니다
허락하고 있죠. 이 현명 하나 가져가도 되는데, 근데 조건이 있는데 뭐 해달라? 왕한테 요청해달래. 뭐 해달라고?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언제? 그가 현명하면 꺼낸 다음에. 항아리 밖으로 현명하면 꺼낸 다음에는 우리한테 좀 돌려줘. 됐습니까? 비르발의 말하기를, 넌 가져가도 된다. 허락해주는 거. You can take, you may take죠. You can take, you may take this part of wisdom이죠. This part of. 선생님, 왜 갑자기 팟풀이 팟수로 했습니까? 현명함의 항아리잖아, 이건 그냥. 현명함이 들어있는 항아리란 뜻이야. 한 항아리 가득한 현명함. 이런 거면 그때는 팝풀 써야 되는데, 이거는 현명함이 들어있는 그냥 항아리란 말이야. 한 항아리 가득이 때는 a pot풀이지만, 이거는 현명함이 들어있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a part of wisdom입니다. 그냥 a pot풀 쓰면 안 돼, 여기선. 그러니까 뭐 한 항아리 가득일 땐 못 쓴다고? 내용상 한 항아리 가득일 때는 a pot풀 오브고요. 그러니까 현명함이 들어있는 항아리, 그냥 이런 뜻일 때는 a part of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가져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발 요청해달라 하면 뭐 요청해달라 to your king 나오고요. 너의 왕에게. 그 다음에 이제 please ask him 나오겠죠. please ask your king. ask a to do니까 되돌려달라고 to return이죠. ask a to do라 했습니다. please ask him to return. 돌려달라고. the pot을 누구에게? to 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할 때 그가 꺼낸 후에 라는 거 여기에 will tak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했으니까 after he takes 였어요. after he takes 이 단어의 형태 왜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가? will take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이죠. out of the pot 됐습니까? 꺼낸 다음에 돌려달라고 ask 요청해달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꺼낸 다음에 돌려달라고 했으면 꺼낸 다음에 돌려달라고 한 이유 어떻다? 항아리가 어떻다? 매우 소중하니까 그렇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달라? 그것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달라? 조심 좀 해달라 이러죠. 우리는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 계속하죠. 빌발이 됐습니까? 그래서 the pot이 빌발에게 the pot is very 여기 나오는 단어 뭐 소중한? precious죠. the pot is very precious, very priceless, very valuable, very import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는 쏘줬어. the pot is very precious. 참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여기 만약에 마침표라면 여긴 쏘 대신에 뭡니까? thus라든지 또는 therefore 이런 거 아시죠? consequently as a result 됐습니까? 문장이 끝났다면 접속부사 thus therefore 뭐 consequently 이런 거고요. 지금 문장이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쉼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지금은 쓸 수가 없고요. 마침표라면 이런 거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so 그 다음에 제발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please be careful 나오겠죠. please be careful. 그 다음에 어순 주의하라 했습니다.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not to break it 됐습니까? not to do라 했습니다. not to do, not to break it. we only have two pots야. two pots of wisdom 이랬죠. two pots of wisdom 됐습니까? 이게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여다보고는 이제 뭐 꿀먹은 벙어리 되는 거 이제 나오죠. 들여다보고 꿀먹은 벙어리 됐고 고마워했고 나라로 떠났습니다. 무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 패션 오피셜이 뭐 했다? looked 했죠. 어디를? inside the pot 했죠. and he 생략하고 he became 어떤 상태? speechless 한 상태가 됐죠. he became speechless. 그래서 he가 땡뜨 했죠. 누구한테? 비발한테. 뭐 때문에? for bringing him a pot of wisdom 해줘서 됐습니까? okay. and he가 생략해버리고 and left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left 비발이라든지 또는 left 무굴이라든지 left 악바였으면 여기 for 쓰면
안 되죠. 악바를 떠났다, 무굴 제국을 떠났다, 비르바를 떠났다니까. 하지만 그의 나라로 his country가 오니까 left for his country 한다 했어요. 그리고 his country는 뭐 대신 왔다? 페르시아로 떠났다. 됐습니까? left for Persia. Persia.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가면서 이제 아우 그레이트 할 텐데 이러죠. 그레이트 할 텐데, 그레이트 할 텐데, 그레이트 할 텐데 it will be great 안 되고 it would be great죠. It would be great. 그다음에 한 남자가 있다면 if there was a 안 됐죠. If there were a man,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irbal in my country, in Persia,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한 내용, 그래서 몇 주 후에 a few weeks later 비르발이 돌아왔죠? 비르발 came back. 그 다음 뭐예요? 어찌 with two parts, 항아리 두 개 가지고 왔죠? 항아리 항아리인데 목이 어땠던? 목이 정말 좁았던. 그래서 소유격관계면서 who's next? were really narrow. He offered one이죠. He offered the Persia. He offered a Persia. He offered the Persia예요. He offered a Persia예요. a Persia죠. 그렇죠. the Persia 아니죠. 그러니까 it도 아닌 거죠. 됐습니까? He offered a part one.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관리에게니까 to the Persian official. He offered a part one to the Persian official.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one은 뭐 대신 왔다? a part이지. 아이고. a part이지. 절대로 one이니까 a part이죠. it이었으면 the part이겠죠. 그래서 the part은 아니란 말이죠. He offered a part. 하나의 항아리를 주었다. 그래서 you can take. 여기 ca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이번에는 may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허락하는 거니까. You may take this part of 명사 wisdom. 너의 왕에게 take A to B. 너의 왕에게 you can take, you may take this part of wisdom to your king. Please ask him. Ask A to do라 했죠. 그에게 되돌려달라. 는 것을 요청해달라. The part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To us에게. 그가 꺼낸 후에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자, 여기 몇 가지 좀 변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뭐 변경하려고 그러는지 뭐 알겠죠. 그니까 뭐 요것만 넣어볼게요. 그래서 다른 형태 안 되고 뭐밖에 안 된다? 얘밖에 안 된다. 무슨 시제가 미래를 대신 표현한다? 현재 시제가 will take 대신 써야만 한다라 했습니다.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the pot, you can take, you may take. 여기서는 가져가도 된다니까. You can take, you may take가 되겠죠. You can take, you may take. 가져가도 돼. 허락하는 can이기 때문에 may로 바꿨을 수, 능력이 아니고 허락이죠. You may take this part of wisdom to your king. Please ask him to return the part to us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꺼낸 다음에 돌려달라고 요청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you는 Persian official이죠. Persian official 당신 가져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please ask him 할 때 him은 the king of Persia에게 요청해달라. 페르시아 왕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주세요. The part to us after he는 계속해서 the king of Persia죠.
페르시아 왕 임금께서 takes the wisdom out of the pot. 마지막 it도 안 했군요. it은 뭐 대신 왔다? the pot 대신 왔죠. 4번. After the king, the Persian king takes the wisdom out of the pot. 항아리 밖으로 현명함을 꺼낸 다음엔. 됐습니까? 항아리 밖으로 현명함을 꺼낸 다음에는 돌려달라고. 오케이, 자, 이제 어휘들. The pot is very precious죠? priceless죠? valuable이죠? 그 다음에 invaluable이라 했죠? 그 다음에 worthy. 자,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전부 다 소중한이라는 뜻을 가진 어휘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 친 valueless나 그 다음에 worthless는 반대말들입니다. 얘들은 가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없는. valueless, worthless, 가치 없는, 무가치한. 소중한, precious, priceless, valuable, invaluable, worthy. 선생님 이 얘기 왜 자꾸 하느냐? 자, priceless, LESS 붙으면 이거 이거 무가치한이라고 해석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무가치한이 아닙니다. 이거 소중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invaluable, 보통 valuable이 아까 valuable이 이거 소중한이죠. valuable이 소중하리고 어떤 단어에 in을 붙이면 흔히 반대말이 됩니다. 근데 얘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invaluable은 이거 소중한입니다. 보통 이제 뭐 활동적인 active, 비활동적인 inactive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에 뭐 on을 붙인다든지 in을 붙인다든지 하면 반대말 되거든요. 근데 얘는 또 반대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에서 잘못 해석하기 딱 좋습니다. invaluable, valuable 열심히 공부하고 아 나 valuable 소중한인지 알아. 그런 애들이 흔히 invaluable을 보고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invaluable을 보고 가치가 없는 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비정상이야. 보통 이렇게 in이 붙으면 반대말 되는 게 정상이야.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거 뭐 단어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게다가 많잖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 자주 듣는데 뭐 어떨 땐 precious 등장했다, 어떨 때는 뭐 priceless 나왔다가, 어떨 때는 valuable 나왔다가, 어떨 때는 worthy 나왔다가, 가치 있는 이란 뜻으로 잘 알아두시고요. So please be careful. 제발 조심해 달라였죠. careful. 깨지 않기 위해서 어순주의하라 했죠. to do에 not known 뭐다? not to do다. not to 동사원형. not to break it. 우리는 꼴랑 가지고 있어요.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현명함에 들어있는 항아리 두 개밖에 없어.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the pot is very valuable, very worthy, very precious, very priceless, very invaluable. So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깨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the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and looked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became 밖에 안 되겠죠. become, became, become에 became. became 벙어리 speechless. 그래서 he thanked Burba and left for his country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향해 떠났다. 그 다음에 여기 he는 Persian official이죠. Persian official thanked Burba and left for his country. left 무굴을 떠났고 그의 나라를 향해 페르시아를 향해 left for his country. 그래서 아유 멋질 텐데 it would be great. 만약에 현재 없지만 있다면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urba in our country.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비인칭 주어라 했죠. 비인칭 주어. 아무 뜻 없는 it. 뭐 대신 온 it이었으면 뭐라고 썼을 건데 아무것도 못 쓰죠. 그 다음에 our country는 뭐 페르시아 대신 왔죠.
in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빌바만큼 와이즈 한 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서 좀 그래. 이거를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쓴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It is not great because there isn't a man as wise as Birbal in Persia. 페르시아에 만큼 똑똑한 애가 없어서, 빌바만큼 똑똑한 애가 없어서 great 하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이제 자초지종을 들여보는 28번부터 33번 문장까지. 오케이, 먼저 내용 파.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for his country, left 무굴, 무굴 제국을 떠난 다음에, 오케이, 악바 asked, 물어봤죠, 이번에는 요청했다가 아닙니다. 물어봤다. 빌발에게. What was inside the pot? 무엇이 pot 안에 있었는지. What was inside the pot? 야, 뭐 들어있었는데?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Akbar asked Birbal what was inside the pot? 뭐가 들어있었는지를 물어봤다. 대답하기를 Here is the other pot. 몇 개 있었습니까? 두 개 있었으니까 여기에 다른 항아리가 여기 있습니다. You can see for yourself. 직접 보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kbar looked inside the other pot. And Akba found a pumpkin just as big as. 아, 원급 비교 계속 나오죠. 딱 만큼 큰이죠. 딱 항아리만한 펌킨을 발견하게 됐다. 들여다봤죠. Inside the other pot. And Akba found a pumpkin just as big as the pot. 그러니까 거의 막 꽉 끼게 또 딱 들어맞는 이런 사이즈의 녀석을 발견했단 말이죠. 펌킨을. I see. 오, 옳다구나. 알겠다. The pumpkin can't be taken. 못 헤어질 수 없다? 꺼내어질 수가 없다. Can't take out. 밖으로 꺼내질 수가 없다. Without breaking the pot. 뭐 하지 않고서 항아리를 깨지 않고서 목이 어떠니까? 좁으니까 목을 통과할 수가 없단 말이죠. Without breaking the pot. 오, 알겠어.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꺼내질 수가 없어. Can't be taken out. Without breaking the pot. Without breaking the pot. 깨지 않고는 꺼내질 수가 없어. How did you do it? 어떻게 그렇게 했어, 빌발 너? 그랬더니 I put the pot. 내가 저 항아리를 두었죠. Over the pumpkin flowers. 호박꽃 위에다가 And I waited. 기다렸죠. Until the pumpkin grew. 뭐 할 때까지? Pumpkins가 grew 자랄 때까지. As big as the pot. 항아리만큼 자랄 때까지. 커질 때까지. Grew as big as the pot 할 때까지만 기다렸어요. 그게 얼마 걸렸다? 몇 주 걸렸단 말이죠. A few weeks 걸렸다. 그랬더니 악바가 하하하 This certainly is the path of wisdom. 이게 확실히 아 이게 맞네. A path of wisdom 맞네. 한 항아리 가득 현명함이 맞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해보면 뭐 이제 못 들여받아 봤죠. 악바도 못 봤어요. 안에 뭐 들어있는지. 그 페르시안 오피셜이 가지고 갔죠. 그쵸? offered. 가져가세요. 그렇습니다. You can take.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가져갔죠. 뭐가 들어있는지 못 봤어. 그래서 asked Birbal what was inside the pot. 뭐가 들어있는지 물었더니 있는데 직접 보세요. 그러니까 빌발은 뭐가 들어있는지 대답해줬다. 아닙니다. 빌발은 뭐가 들어있는지 대답 안 해줬어요. 그냥 직접 보라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라 했고 직접 봤더니 만큼 큰 뭐만큼 항아리 만큼 큰 호박이 안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아 알겠다. 이거 목이 어떠니까? 목이 very wide 하니까 그쵸? very narrow 하니까 그쵸? 뭐 하지 않고 break 하지 않고는 without breaking it 한 상태로는 꺼낼 수가 없대요. 안 깨고 못 꺼내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 돌려줄 일이 없단 얘기인 거죠. 못 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안 깨고 들고 오면 우리만큼 똑똑한 애 있는 거네 하면서 또 지혜를 겨루는 게 또 이어지겠죠. 하지만 못한다.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방법. 그렇죠. 목이 좁은 항아리 속에 호박을 집어넣은 방법. 호박꽃을 위에다 올려놓고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 것들 부분들 보면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뒤에 생략된 말 그렇죠? OK
오케이, 떠난 다음에 물어봤다. What was inside the pot? 또 이 what에 대해서 이 what이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의문사냐 관계사냐 물어보겠죠. 뭐가 있었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what was inside the pot? 이거 지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 참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드발이 말하기를 here is the other part. 왜 하필이면 이 부분 이 녀석 왜 얻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언어도 안 되고 왜 하필이면 디어도 써야 되는지 이야기하겠죠. 됐습니까? 왜 here is other part 왜 안 되냐? here is another part 왜 안 되냐? 왜 하필 꼭 디어더를 왜 꼭 써야 되는지. you can see 그다음에 can에 대한 얘기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이게 능력이면 be able to, you are able to 거고 뭐 허락이면 뭐 너는 해도 돼 3종 세트죠. 내가 해도 될까요? 너는 해도 돼 3종 세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있고요. 그 다음에 for yourself는 요거 요런 것들 요 형태 see for yourself 직접 확인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들어오겠니 이런 것들 비워놓고 뭐가 뭐 for냐 of냐 뭐 wish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your가 안 되고 you도 안 되고 yourself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직접 for yourself see for yourself 뭐 표현을 통째로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See for yourself 직접 확인해보다 Check for yourself 아까 looked inside the other part 뭐 the other 같은 거고요 딴 형태 안 되고요 the other part and 뭐 looked가 이꼬라지니까 find도 이꼬라지가 돼야 되겠죠. 받고 발견했다죠. 병렬구조에 과거시제니까 여기도 과거시제 pumpkin 뭐 원급 비가 또 나옵니다. Just as big as the pot 딱 항아리만큼 큰 펌킨을 발견했다. I see. 알겠어. 자, 이 부분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호박이 꺼냅니까? 꺼내집니까? 꺼내지는 거죠. 그렇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 꺼내질 수가 없다. 뭐, the pumpkin 대신에 만약에 뭐 people 이런 걸로 여기에 시작이 바뀌었다 그러면 people can't take the pumpkin 이겠죠 out이겠죠 people can't take the pumpkin out 근데 pumpkin이 주어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동태 이 형태 됐습니까? 내가 요청받았다 I have been asked 이 부분도 잘 해야 됐듯이 여기도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이것도 형태, 형태와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뭐, 뭐뭐 하지 않고서, 전에 많이 얘기했죠.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깨지 않고서니까, without breaking. 됐습니까? without doing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이었습니다. 깨므로써 by breaking. 깨지 않고서, without breaking. 그러니까 여기다가 by breaking the pot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다가 without breaking 대신에 by breaking the pot 하고 싶으면 the pumpkin can be taken out 하면 되겠죠. The pumpkin can be taken out 하면 뭐예요? 호박이 꺼내릴 수 있다. 모함으로써 by breaking the pot 항아리를 모함으로써 깨므로써 꺼내줄 수 있다. 안 깨면 못 꺼내. 됐습니까? The pumpkin can be taken out by breaking the pot.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without breaking the pot. 깨지 않고는 못 꺼내, 깨면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는 without doing이고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이라고요. 됐습니까? Okay, how did you do it? 너 어떻게 했어? 그러면 do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대동사, 뭐 대신 왔냐? 어떻게 했냐?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I put the pot over the pumpkin flowers and waited until the pumpkin grew 또 원급 as big as 자랄 때까지 뭐만큼 항아리만큼 크게 as big as the pot 항아리만큼 크게 as big as the pot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this certainly 뭐 is a pot full of wisdom 정말 어, 지혜의 항아리다 한 항아리 가득에 지혜했구나 어떨 때 팟을 쓰고 어떨 때 팟풀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for his country겠죠. 또는 left 무굴이겠죠. 무굴 제국을 떠난 후에겠죠. 또는 left for his country, 그의 나라로 떠난 후에 아빠 asked Birbal what was inside the pot.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이 what은 의문사다, 관계사다. 의문사다, 관계사다. 얘는 뭐다? 의문사죠. 의문사. 뭐가 있었는지. 관계사가 아니고 의문사다. 그러므로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the thing that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바꿔 쓸 수 없죠. 됐습니까? 무엇이 있었는지. What was inside the pot? 관계대명사 왔을 때는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죠. 나는 뭐한다? 그가 말했던 것을 아는 거죠. 그쵸? 나는 그가 말했던 거 알아. 난 그가 지시했던 거 알아. 그러면 나는 뭘 아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아는 거죠. 그쵸? 그것은 그것인데 누가 뭐 했던? 그가 말했던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what은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가 말했던 것.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알아. 난 그가 말했던 거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모른다고 했죠. 그쵸?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I don't know what he said는 뭐다하기 뭐다. I don't know what he said는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나는 모른다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무슨 말 했었니? What said 속에 뭐 들어있어요? said 속에 did 들어있죠. 과거형이니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what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의문사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얘를 보고는 직접 의문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what은 이거 같은 애란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물어봤다. 물어봤으니까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 몰라.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문사라고. 근데 이건 안다며. 그쵸? 그럼 이거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그가 말했던 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 아니라고. 이 what은 무엇이란 뜻이 아니고 그가 말했던 것 을 알고 있어.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어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이건 의문사의 what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보고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똑같이 what he said, what he said 똑같은데 이거는 관계사, 이거는 의문사. 얘는 의문사라고요. 직접 간접 의문이라고 써있죠 여기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어더 써야 되는 거 얘기하기로 했죠. 디어더 써야 되는 거. 자, 뭐 뭐 몇 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본문의 상황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본문의 상황, 이 상황. 됐습니까? 공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항아리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일단 공 두 개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공 두 개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balls 이렇게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빨갛고요 할 때 뭐라 그런다? One is red. 한 개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거 몇 개? 남은 거 몇 개? 한 개죠. One is red. 그 다음 뭐라 그래요? And the other is blue 해야 된다고요.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를 얘기하고 남은 거 얘기할 때 꼭 뭐 해야 된다? The other 해야 된다 했습니다. One is red and the other is blu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세 개가 있어요. 이번에 뭐 일단 공 세 개가 있다? There are three balls 하겠죠. 그래서 일단 한 개는 빨갛고요. 시작은 똑같죠. One is red. 자, 얘를 얘기할 건데 얘를 얘기하면 남아있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얘를 얘기할 때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Another is blue 한다 그랬죠. Another를 쓰는 순간 아직 남은 게 있구나. The other를 쓰는 순간 더 얘기할 게 없구나야. The other를 쓰는 순간. 근데 another를 쓰는 순간 아 아직 남은 게 있구나. 됐습니까? 자 이제 another is blue라면서 얘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는 거 얘 얘기할 때 이제 뭐 쓰겠어요 이제. 얘 쓸 때 얘 초록색인 거 얘기할 때 이제 아까랑 똑같은 The other is green. The other를 쓰는 순간 더 이상 남은 게 없구나.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 뭐 뭐까지 더 설명했는데 일단 이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 요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요 상황이니까 one 블라블라 the other 블라블라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원, 하나는 어떻고 나머지는 어떻다 할 때 one the other 구조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들은 안 된다. Here is the other part. 아까 두 개 있다 했죠. 그 다음 당신이 직접 보셔야 된다 라고 얘 뭐하고 있습니까? 또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이죠. You may see, you can see. 보셔도 됩니다. 직접 보셔도 됩니다. 뭐 뱀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들어있는 거 아니니까 직접 보셔도 됩니다. Akbar looked inside the other pot and he 생략됐죠. Akbar found a pumpkin은 pumpkin인데 어떤 just as big as the pot 딱 항아리만큼 큰 됐습니까? Just as big as the pot 한 펌킨을 발견했다. 오케이 아빠가 말하기를 아빠라 그런 건데 꼭 아빠가 말하기를 악바르가 말하기를 I see 알겠다 펌킨 can't be taken out 못해어질 수 없다? 꺼내어질 수 없다. 자 일단 자 이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자 일단 I can make it 부터 할까요?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다죠? 됐습니까?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것을. 자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죠.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게 뭐다? 수동태다 했죠.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만드는 수동태라 이거 이런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을 뭘로 바꾸는 거? 그것이 나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 하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로 바뀌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오면 그것이 만들 수 있다기 때문에 안 되죠.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얘를 입장 바뀌는 어떤 시 만들어진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make, made, made에 만들어진이죠. 근데 얘는 어떤 시니까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앞에 뭐 쓰면 동사 돼요? 형용사 앞에 비동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It can be made의 뜻이 뭐다? 그리고 얘를 보고 뭐 있는 수동태라 그런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 그러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can be pp로 만들어진다. 뭐 남아있는 나에 의해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꺼낼 수 있어. 내가 그것을 항아리 밖으로 꺼낼 수 있어. 뭐 이런 거였겠죠? I can take it. 내가 그걸 꺼낼 수 있어. 어디로? Out of the pot. 그럼 그것은 꺼내질 수가 있다 였으면 It can be 그 다음에 take의 pp형 taken out of the pot이고 본문에는 지금 out of the pot을 생략한 거예요. It can be taken out. 꺼내줄 수 있어. 누구에 의해? By me인데. 그것이 꺼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It can't be taken out of.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꺼내질 수가 없다. It can't be taken out.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be가 없다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의 형태를 taken이 아닌 다른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다 틀린 거고요. 이거를 뭐 그런 것들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요 부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호박이 꺼내어질 수가 없다 할 때 can't be taken out. 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Without breaking the pot. 뭐 하지 않고서 pot을 breaking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Without doing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did you do it? 어떻게 했니? 그럼 어떻게 했니라는 얘기는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다 뭐 했니?
호박을 어디? 항아리 속에 뭐 했니? 넣었니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넣었니? How did you put 무엇을 더 펌킨을 어디다가 in the pot 대신 왔죠.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 the pot 이 말이죠.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 the pot? How did you put the wisdom in the pot은 아닌 거죠. 저 앞에 어떤 뭐 관리가 that makes no sense 하면서 how can we put wisdom in the pot 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현명함을 넣을 수 있겠어 했더니 이 질문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 the pot 호박 어떻게 넣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펌킨이 상징하는 건 뭐다? 위즈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랬더니 I put the pot 내가 두었죠 pot를 over the pumpkin flowers 호박꽃 위에다가 and I waited until the pumpkins grew as big as the pot 만큼 크게 as big as the pot 할 때까지 그래서 this 뭐 이러한 행동이죠 이러한 행동이 진정으로 현명한 일이구나 verbal 네가 한 일 this는 뭐 비발이 지금까지 verbal이 지금까지 한 것들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장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은 뭐 못 봤으니까 떠난 다음에 야 나도 좀 보자 뭐가 들어있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딴 거 있는데 직접 보세요 봤더니 펌킨이 있어 만큼 큰 항아리만 도대체 이만큼 내로우는 어떤데 넥은 어떤데 항아리 목은 좁은데 어떻게 넣었지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먼저 어떻게 넣었는지는 나중에 묻고요 안 깨고는 못 꺼내겠네 이릅니다 됐습니까? 호박 안 깨고는 이 항아리 안 깨고는 못 꺼내겠네 알겠어 근데 어떻게 넣은 거냐 이 속에 그랬더니 뭐 과정이죠 집어넣은 과정 저 호박꽃 위에다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 만큼 자랄 때까지 파츠 만큼 as big as the 파츠하게 그루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붕붕거려 자 그래서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난 다음이죠 떠난 다음 그래서 떠난 후에 악바가 비르바르에게 물었다 무엇이 있었는지라는 것을 그래서 after the Persian officially 뭐한 다음에 left 한 후에 left the Mughal 됐습니까 left for his country 그래서 악바르가 뭐했다 asked 했죠 whom 비르바 무엇을 뭐가 있었는지라는 것 뭐가 있었는지라는 것 what was죠 어디에 inside the pot in the pot 됐습니까? what was in the pot 뭐가 있었는지 물어봤다 그러면 악바르가 비르바르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물었겠어 야 항아리 안에 뭐 있냐 쌍따옴표를 하면 What is inside the pot?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What is inside the pot?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요 부분을 요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여기 쉼표하고 여기 이렇게 쌍따옴표 하면 악바르가 비르바르한테 직접 묻는 상태 그대로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What is inside the pot? 하고 물음표 해주면 되겠죠. What is inside the pot? 악바르 asked Birbal. What is inside the pot? 항아리 안에 뭐 있냐? 그래서 지금 직접 의문문하고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안 바뀌는 경우는 뭐가 뭐일 때? 의문사가 뭐일 때? 의문사가 뭐일 때?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원래는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바뀌면서 이렇게 순서가 뭔가 어순이 바뀌죠? 근데 의문사가 주어니까 지금 어순이 안 바뀌고 있죠. 다만 시제는 지금 현재 뭐가 있는지 물어야 되니까 was만 is로 바뀌었죠. What is inside the pot? 항아리 안에 뭐 들어있냐?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뭐가 있습니다! 호박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아 나는 호박이 있어 이럽니까?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라고 뭐합니까? 허락해주는 표현이 나오던 한 문장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르바르 말하기를 here is 한 개가 있으니까 here are 아니고
Here is 한 다음에 이거 뭐 한다 했어요? Here is 다른 거 여러 가지 중에서 뭐? Here is the other part이었죠. Here is the other part 됐습니까? 다른 항아리 있습니다. Here is the other part. The other 해야 되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 너는 봐도 돼. You can see 됐습니까? 네가 직접 뭐 yourself for yourself 됐습니까? 이게 can이 허락하는 거니까 you may see 해야 된다 했습니다. 능력이 아니고 허락이니까 you may see for yourself 직접 보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아까랑 비슷한 거. 아까는 페르시안 오피셜 룩드 인사이더 팟이고 이번에는 악바르 룩드 인사이더 팟 and found what? A pumpkin. 펌킨은 펌킨인데 어떤 just as big as the pot 이었죠 됐습니까? 만큼 큰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악바르가 뭐했다? 악바르가 looked 했죠. looked where? inside the pot. inside the other pot. 참. inside the other pot. 그리고 뭐했다? and 어하 found 했죠. 무엇을? a pumpkin이죠. 펌킨은 펌킨인데 어떤 원급 비교 딱 만큼 크니까 just as big as the pot이었죠. just as big as the pot 됐습니까? 딱 만큼 큰 just as big as the pot 딱 항아리만큼 큰 펌킨을 발견했다. 뭐 참고로 여기에 생략된 거는 이게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니까 뭐가 생략됐겠어요? 위치 단수니까 워드가 생략됐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Just which was just as big as the pot 이런 거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학교 선생님이 설명했다면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오케이 발견했어. 발견하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아 알겠다 이러죠.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호박이 꺼낼 수가 없다 해요. 꺼내어 질 수가 없다 해요. 꺼내어 질 수가 없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고서는 항아리를 깨지 않고서는 뭐뭐 하지 않고서 이런 얘기 나오죠. 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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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호박이 꺼내야 질 수가 없다. The pumpkin. 그 다음 부분 형태 중요하다 했죠. Can't be taken out이었죠. Can't be taken out. 꺼내야 질 수가 조동사 있는 수동태. Can't be pp. 되어질 수 없다. Can't be pp out. 그 다음에 깨지 않고서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breaking the pot. without breaking the pot. 그 다음 how did you do it? 어떻게 했냐?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side the pot? 대신 맞다 했죠. 어떻게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한 거야? 방법 묻기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놓았다 이래죠. 내가 놓았어. 뭘 놓았어요? 뭘? 파츠를 놨죠. 펌킨스를 놨다 그러지 않으면 파츠를 놨죠. 어디다가? 호박꽃 위에다가 over some pumpkin flowers 뭐 이런 표현 나오죠. 됐습니까? 놓았고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기다렸죠. 뭐 누가 뭐 할 때까지? 펌킨들이 그루 할 때까지. 그렇죠? 어떻게 그루 할 때까지? 딱 만큼 클 때까지. 파츠만큼 클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파츠만큼 클 때까지 기다렸죠? 못 꺼내게 하려고. 됐습니까? 조금하면 어떻게 해서 꺼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못 꺼내게 하려고 만큼 클 때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비를 말하면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put 했죠? 그렇죠? 더 파츠들을 over pumpkin flowers 이죠. over pumpkin flowers and 그 다음에 뭐 했다? 아이 생략하고 아이가 waited 했죠? 누가 뭐 할 때까지? Until the pumpkins가 grew 할 때까지. Until the pumpkins 복수형이죠. grew 할 두 개였으니까 grew. 그 다음에 만큼 자랄 만큼 크게 자랄 때까지 as big as the pot. 됐습니까? 만큼 클 때까지 as big as the pot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됐습니까? 헤이 뭐 그랬더니 뭐 이제 막 칭찬하면서 뭐 확실히 그게 이게 그거네. This certainly is 이죠. 하하 this certainly is. A part of wisdom 됐습니까? 이런 문장들이었고요. 그러면은 뭐 떠난 다음에 필기 해볼까요? 오늘부터 9시에 딱 못 끝내는 거 알죠?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조니 뭐 어디서 기빨리고 왔어? 어?
힘들죠? 예, 힘듭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고 위에 언니 있는 사람들은 저 오빠 있거나 형 있는 사람들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지 아는데 애들은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야. 제일 위에 맏이들이니까 막연한 두려움 어떻게 될까.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after the Persian officially 떠난 후에니까 left for his country 떠난 후에 left 떠난 후에 악바르 에스 빌바오.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 했죠. 무엇이 의문사니까 what 밖에 안 됩니다. What was inside the pot이겠죠 뭐. What was inside the pot?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What was inside the pot을 쌍따옴표로 표현하면 아까 얘기했죠? 쌍따옴표로 표현하면 뭐다? 뭐가 있냐? 어디에? Inside the pot 하고 반드시 물었으니까 꼭 물음표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What is inside the pot? 됐습니까? 악바르 asked Bilbao What is inside the pot? 뭐가 들었냐? 간접 물으니까 What was inside the pot? 뭐가 들어있었는지를 물어봤다가 되는 거죠. 뭐가 들어있었는지를 물어봤다니까 word로 바뀐 거고요 지금은. 오케이. 그래서 딴 놈 있습니다. Here is the other pot. 오케이.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You can see 직접이 뭐였더라? For yourself. 직접 확인해 보셔도 돼요. You can see for yourself. 악바르가 looked inside the other pot and 여기에 looked 하고 맞춰줘야죠. 받고 발견했다 and he found looked 했고 found 했다. 병렬 구조에서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and 다음에도 동사의 과거형 just as big as the pot. 팟만큼 딱 큰 크기가 딱 항아리만한 펌킨을 발견했다. 오 뭔 짓 했는지 알겠어. I see The pumpkin이 꺼내어질 수 없으니까 okay. Can't be plus pp Can't be taken out 꺼내질 수가 없어 깨뜨리지 않고서 Without doing이라 했죠 Without breaking the pot okay.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How? 과거 시제 의문문 Did you do it?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게 넘어가는데 여기가 쓰면 좋겠죠 그냥. Do it은 뭐에서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 the pot? How did you put the pumpkin in the pot? 어떻게 호박을 항아리 속에 넣은 거냐? can't be taken out without breaking The pot. How did you do it? 어떻게 넣은 거야? 뭐 안 깨뜨리고 못 넣는데 그럼 안 깨뜨리고 어떻게 넣었냐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과거 시제에 놓았다니까 put의 과거형은 put이니까 두 번째 put. I put the pot를 놔야죠. 항아리를 넣은 거죠. 어디다가 뭐뭐 위에 Over pumpkin flowers And 내가 놓았다가 과거니까 기다렸다도 과거 형태 Waited 자랄 때까지니까 Until 주어 동사죠 Until the pumpkins grew As big as the pots 항아리만큼 크게 자랄 때까지 됐습니까? This certainly is a pot full of with dummy구나 이러고 있죠. 한 항아리에 항아리 가득의 현명함이구나. This certainly is a pot full of wisdom. 이렇게 7과 본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지는 여러분들 그 다시 시험 쳐야 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시험지 이대로 시험 칠 거니까 너무 오케이 빠르게 쓸 수 있도록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7과 먼저 할게. 7과 6과는 또 수업한 지 오래 했으니까 7과 방금 끝났으니까 7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